네, 사이언스 투데이 개편을 맞아서 바이오 분야 핫 이슈나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비 시간입니다. 네, 매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실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코너 이름이 카페 비예요. 좀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카페 비의 비는 이 바이오를 의미합니다. 이 궁금하지만 좀 어려운 바이오 이슈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. 신경을 앵커는 바이오 하면은 어떤 이슈가 떠오르나요? 바이오 하면 우선 뭐 바이오 산업,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. 저희가 과학 뉴스에서 제일 좀 많이 전해드리는 단어 하면 DNA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.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. 예.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잘 먹고 소화 잘 시켜 오래 살면 깨끗하게 살면 200살, 300살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. 네,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. 네. 그 예전의 진시황은 이 블루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기울였잖아요. 예. 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,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텔로미어,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성규 기자가 과학뉴스팀에서 제일 선임, 그렇죠.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 노화 관련된 텔로미어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네, 인정하셨는데요. 텔로미어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어렵기도 하고요.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우선 해주실까요? 이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 양쪽 끝부분을 말합니다. 예. 이 모자처럼 달라붙어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. 이 텔로미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We think of the telomere as being a little bit like the little cap or the tip at the end of a shoelace. So if we think of the chromosome as the shoelace, and then there's two little tips at the end, and those seal off the ends and protect. 네,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끝에 달려서 그렇죠.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.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텔로미어가 노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? 이제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세포도 늙는다 이런 의미인데요. 예. 이 세포 차원에서 늙는다는 거는 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. 아하. 만약에 세포가 분열을 한다면 이 젊고 이런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늙지는 않겠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포가 분열을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.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텔로미어인 건가요? 네, 바로 그렇습니다. 이제 좀 전에 모자 말씀드렸는데, 네. 우리가 이제 모자를 자주 쓰면은 이 모자가 닳아서 이제 우리가 못 쓰게 되지 네. 않습니까? 이 텔로미어도 조금씩 닳게 되는데, 이 텔로미어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닳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세포는 이제 분열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. 예.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지구와 우주에서 어디에서 더 빨리 늙느냐 이런 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었죠. 예. 그 당시에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징표가 바로 이 텔로미어입니다. 그러면은 결국 이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텔로미어가 손상되는 것,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텔로미어, 이렇게 줄어든 텔로미어를 원래 길이대로 복구해주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존재하는데요. 예. 이 장치가 만약에 정상 세포에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늙을 일이 없을 텐데, 네. 아하. 아쉽게도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거고, 이 장치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치라서 이 암세포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하, 예. 정말 정상 세포에서 만약에 작동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를 막을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그렇죠. 그게 아니라 암세포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? 이 암세포의 특징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될 텐데, 네. 이제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다르게 무한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무한증식을 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끝없이 한다는 그런 예. 의미고, 앞서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걸 잠깐 떠올리면은 세포가 끝없이 분열하기 위해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. 네.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. 이 정상 세포의 경우에는
만약에 이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한다면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복구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안 되면 이 세포들이 분열을 무한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건 결국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를 일부러 꺼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포가 늙어가는 것이 우리 암을 막을 수 있는 자생적인 그런 힘을 기르는 어떤 우리 생물의 어떤 보호 기제 이런 게 있는 거죠. 참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그걸 잘 이용하면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 암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을 하는 게 이 복구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이 복구 장치를 암세포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끌 수 있다면 그렇죠. 이 암세포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복구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최근에 또 밝혀진 건 뭐냐면은 암의 한 15% 정도 가량은 이 복구 장치가 없는데도 암세포들이 막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또 다른 복구 장치가 있더라. 뭐 대안적 복구 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의 복구 장치와 이런 새로운 복구 장치까지 동시에 겨냥을 해야지 항암 효과가 있을 거다.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맞추고 있는 거죠. 네. 뭐 텔로미어를 잘 이용하면은 언젠가는 좀 암 완전 정복도 가능하지 그러니까요.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는데 저희가 계속 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텔로미어는 어려운 얘기라서 이번에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릴까 해요. 이 노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어떤 게 좋은지도 좀 내용을 준비하셨다면서요. 설명해 주시죠.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. 네.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근력이 감소해서 활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체조나 에어로빅이 근력을 유지해 주는 운동이라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예. 그 외에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것도 이렇게 좋다고들 합니다. 발을 노대니까 엄청 좋아져요. 엄청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뭔 일 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손을 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예요. 이렇게 한가 좀 있으니까 뭔가 좀 젊어진 느낌이 드세요?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. 네, 이제 손 움직이는 이런 운동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돼서 노화 그리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오늘 카페비 첫 시간으로 생명 연장의 열쇠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봤고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